아, 그 책에서 이제 공부상 땅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저이 얘기 들었을 때요, 네.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그니까요, 알았어요. 이게. 이게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냐면 21억에 산그 어, 땅이었어요. 네. 21억에 샀는데 그게 전도 섞여 있었고 네. 임야도 있었고 중간에 폐국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국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네. 불화를 받았어요.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 땅을 갖다가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서 예,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내 땅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아, 불화를.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중간에 폐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를 받아갖고 내 거로 해놨,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다 했겠죠. 21억에 그쵸?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피디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34평짜리 입주하면서 이게 34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 다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공부를 네, 서류를 필요한 거죠. 신뢰하잖아요. 아니, 등기부등본 떼서 공부상 이거 34평이야, 네. 전용면적 뭐 25평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84제곱미터에.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청약사 불러가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등기 다 하고서 당연히 뭐 맞을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뭘그 폐국어 불화받다 보니까 내가 개발행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측량을 해야 됐어요.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재봤더니 제가 그날 또 일이 있어갖고 그날 현장에 못 갔어요. 원래 경계 측량하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지적공사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뚝박고 막 망치로 찍을 때 자기 그 지점 잡고 있으라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날 못 갔어. 그래서 토목을 보냈거든요. 그때 토목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사장님, 이게 면적이 줄었대요. 그러길래 아니 땅이 어떻게 면적이 줄어요? 공유지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 줄었어요. 근데 심각한 얘기로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79평이요. 그게 평당 140이었거든, 아 180이었거든요. 와. 평당 180이었는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아니 500만 원 줄어도 우리가 막 난리 날 텐데 그쵸, 1억 그쵸. 4천만 원이나 줄었다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어떻게 고무줄도 아니고 땅이 줄을 수가 있냐. 그래 불이 나게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안중 출장소로 갔죠. 평택에 있는 한산리에 있는 땅이었으니까 그 주무관님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봤을 때 줄기는 준대요. 임야 같은 경우는 왜 주냐면 일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측량을 다 해가지고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안 주, 절대 안 주는데 임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정시대 때 뾰족하게 이게 연필을 뾰족하게 가다가 왜그 이렇게 재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각도기로 재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대요. 근데 그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그쵸. 나중에 이게 엄청 커질 수 있죠. 축척도로 막 6천분의 1로 해놨으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그게 나중에는 막그 뒤에 가면 엄청나게 벌어진대. 그쵸. 그게 제가 된 거예요. 그 땅이 된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대요. 자기들이 발견한 이상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해가지고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면적이 줄은 걸 갖다가 수량 부족. 예, 이거 전문용어예요. 저도 그게 수량 부족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걸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산에 보면 이거 임야 같으면 산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측량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뒤 임이라든지 토임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임, 이건 이미 측량이 된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죠.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그 지주들한테. 지주한테. 지주들한테 소송을 했는데, 지주들한테 전화 처음 했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장난하냐? 이미 그 등기 다 끝난 지가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자기들도 막 황량해 하듯이 그쵸, 그렇게 그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출장소에 가보시라고. 진짜 줄었다고 했더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조상이 물려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그대로 그쵸, 그쵸. 넘겨줬는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푼도 이게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반 손해보고 나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1억 4천만 원씩 줄었으니까 좀 반반씩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좀 협의를 했죠.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했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졌어요. 이 6개월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죠. 계약서 쓸때 평당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 평당 임야 평당 얼마
또 여기는 뭐 저는 평당 얼마, 이거 정확하게 평당 계산해서 그 평 곱하기 우설이 나오는 것까지 네. 다 적었으면 그게 인정이 됐대요. 근데 대충 뭐 21억 몇천인데 네, 그냥 21억 이렇게 네.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희가 재판을 했는데 6개월간에 끌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팔려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 네. 이제 알았죠. 임야를 쓸 때, 임야를 계약할 때는 특약상에 네. 평당 얼마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청량을 분명히 하고 네. 남으면은 실측대로 하자. 네. 남거나 네. 줄 거나 실측대로 하라는 네. 그 내용을 꼭 네. 써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에피소드가 네. 화성땅 하나를 샀는데 그건 또 남았어요. 남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네. 또 여러 개 사다 보니까 네. 그거는 한 40평 정도가 남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거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때 안 썼어요. 예. 계약 썼을 때 저는 이미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청량을 하지 않았지만 토목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토목에서 네. 지도하는 데가 이렇게 찍어봐요. 자기들 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찍어보니까 사장님 이거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네. 진짜요? 이거 모자라진 않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저는 1억 4천만 원 손해봤기 때문에 항상 미리 큰 땅 살 때는 찍어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맞아요. 이거 거의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데 보니까 이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했어요. 지금도 그건 모를 거예요. 네, 그 모르죠. 예, 그냥 넘어갔습니다. 야. 이런 에피소드도 사실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투자를 더 여쭤볼 건데, 이제 맹지는 보통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맹지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안성시 신길이. 네. 맹지 같지만 사실은 네. 맹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길이에 보면 네. 제5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21만 평인가요? 중소기업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던 곳인데 네. 거기 산업단지 경계선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산업단지 경계선을 보면은 완충녹지가 많이 생겨요. 연결녹지라고 해서 좀 완충지대를 두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뭐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냥 바로 뭘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다 큰 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고 났을 때. 그래서 그쵸. 보통 보면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거나 하는 외곽 쪽에 보면 막 소나무도 심어놓고 철길 옆에 보면 막 나무 같은 거 심어놓는 이유가 철도가 이탈됐을 때 거기 완충을 할 수 있게 아파트 바로 안 해놓잖아요. 외벽도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완충지대를 남겨놓는데 여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외곽에 연결녹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주들은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죠. 네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걸 또 풀어놨어요. 네. 그 지주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서 이거를 해달라고 막 그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안성시에 요청을 해놔서 거기를 막히는 도로를 4m를 뚫어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미 그 저는 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주변에 다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100% 뚫릴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맹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 맹지 아니라고 확실했죠. 그래서 이걸 평당가 네. 53만 원에 샀어요. 53만 원. 예. 원래 산업단지 주변은 네. 거의 300까지 가요. 왜냐면 산업단지가 뭐 2만 평짜리, 3만 평짜리가 아니라 20만 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거기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4차선 대로에 붙었어요. 4차선 대로면서 그 4m를 뚫어줬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가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니면 뭐 이런 편의시설이나 네네. 소매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인원이 막 산업단지 쏟아져 나오니까 그쵸. 그런 땅을 53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올해. 네. 1월 달에 샀는데 네. 지난달에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평당 100만 원에. 야. 이것도 더블이죠.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야. 네. 이런 게 진짜 가능하구나 진짜. 네, 올해 사 올해 팔았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와. 네. 그 토지에서 이제 보통 책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이 성토에서 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움푹 들어간 땅들을 네. 판판에 메꿔 가지고 뭐 전원 주택 부지로 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해본 네.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제 책에 보면 고잔리 땅이라 네, 있어요. 네, 그쵸, 예. 그 고잔리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토지의 맥락을 짚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고잔리 땅 같으면 2차선 대로에 붙었는데 그게 거의 300m 가까이 길이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도로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 밑에가 움푹 파였어요. 한 5m 정도가 네. 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붙어 있는데 그 내가 살려고 하는 5,000평 앞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땅이 공장이었는데 그 땅의 공시가를 찍어봤더니 평당 10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 땅을 얼마에 샀냐면 제가 65만 원에 산 거예요. 야. 64만 원인가? 65만 원 네, 네, 그 정도에 네. 샀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시골 땅이 네. 공시지가가 1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실거래가는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65만 원이면 사야 돼, 안 돼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근데 그게 한 4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게 저는 딱 봤을 때 등치가 커서 안 나갔었겠구나.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 아래쪽에 4차선이 벌써 또 만들어져 오는 그 공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도로를 통해서 그 청북 쪽으로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땅 움푹 파였지만 그걸 메꿔버리면 네. 메꿔서 이 도로와 딱 맞춰버리면 네.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그렇죠. 높은 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해서 해봤더니 성토비만 5억이던데요. 5억이면 네. 굉장히 그 막 엄청나게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앞사발이 25톤이라고 있는데 그 네. 25톤에 가득 채우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땅이 없으면 막 8만 원, 10만 원도 해요, 한 차에. 근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땅 파는 그런 흑돈이 많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얼마에 잡을 수 있었냐면 한 차에 만 원에. 우와. 엄청 싸게 잡았죠. 네. 그래, 그거를 갖다가 쏟아붓죠. 거의 한 만 대 가까이를 쏟아붓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갖고 만 대. 예, 거의 한 1억 가까이 네. 쏟아붓고 5억 들 거를 네. 1억에 그냥 끝낸 거죠. 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내가지고 그걸 지금 평평하게 다 많이 메꿨어요. 네. 지난달에 공사 다 끝났어요. 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야. 그렇게 가공해놓으면 어떡할까요? 그 옆당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지죠. 쑥 남들이 보기엔 쑥 들어가가지고 막 낭떠러지처럼 저렇게 그쵸. 된 땅을 누가 사? 저거 어떻게 할까? 초보자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맞춰놨더니 너무 아름다운 땅이 된 거죠. 누구나 보더라도 와, 이런 땅 그쵸. 갖고 싶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00m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300m가 이렇게 길게 300m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면 이런 거는 팔기가 쉬워요. 어떻게 팔기가 쉽냐? 300m니까 5,000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에 의한 분할도 있고 허가에 의한 분할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매매에 의한 분할은 여러 개를 자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잘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잘라가 줄 수 있고요. 또 500평 잘라 줄 수 있고 500평 이렇게 해서 10개만 자르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로 자르면 전부 다 2차선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그런 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땅을 살 때는 항상 신도시나 그리고 신도시나 산업단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메인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이 착해야 되고 네네. 65만 원이면 2차선에 붙어 있는 게 네. 평택 땅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야. 모양이 좋은 거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 저는 이런 정사각형보다는 사실 직사각형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알미 진짜 돈이다. 네. 예, 진짜 몰라서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근데 작가님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이 뭐 아파트 투자처럼 뭐 책에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뭐 지식을 습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워요. 작가님 사실.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위 미쳤죠. 그러니까 네. 미치면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현장에 가가지고서 네.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피드님한테 네. 제가 30억을 드릴게요 라고 네.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한 3년간 네. 평택 지역에 가가지고서 밥만 먹고 맨날 거기 임장 다녀야 돼요. 네. 거기를. 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30억인데 네. 네. 연봉 10억인데 그죠. 예, 연봉 10억인데 네. 아니 하는 게 우리 회사에 그 로고가 있어요. 가면은 놀면서 일하자 네. 그리고 베풀며 살자 이렇게 딱 파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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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와서 전부 다 와 꿈의 회사다 어떻게 네. 놀면서 일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희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놀아도 현장 가서 놀아라.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임장 가는 게 노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용인이나 화성이나 가서 네.
열심히 임장 다니는 거 있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산도 가고 밭도 가고 주변 돌아다니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장도 만나고 원주민도 만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재밌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면서 배고프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데 가서 맛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네. 또 부동산 사장님하고 가가지고 한참 얘기하면 지역에 대한 현안들과 개발 소식들과 또 통역사무실에 가가지고서 어떤 지번을 놓고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롭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자. 베풀며 살자. 이런 모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 30억을 드리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와 같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네. 매일 저같이 3년을 네. 진짜 1년이 365일인데 매일 가보세요. 네. 바보도 눈에 보일 겁니다. 바보도 매일 가보면요. 매일 아마도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회 감별사들이 네. 계속 그 원본을 보고서 네. 집회 복사본이 아니라 네. 위패가 아니라 진본을 갖고서 계속 연습했을 네. 때 그냥 두루룩 하면 그냥 위패를 다 골라내듯이 네. 아마도 계속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3년에 대한 그러한 어떤 노력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했을 때 연봉 이렇게 3년 안에 30억이 가져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30억이 아니라 저는 몇 배, 거기에 몇 배 이상을 3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이야. 요즘에 뭐 경제적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작가님도 이제 젊었을 적에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셨고, 네. 지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고 나니까, 네. 좀 뭐 보이는 것들이랄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 이런 것 혹시 네.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돈을 벌고 보니까 네. 건강이 사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왔지만,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무슨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5시 반에 일어나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네. 2시간 동안 러닝하고 오, 새벽 네. 조기 축구에 우리 평택 이충동 네. 그 레프트공원에 가서 그 네. 힐조라는 팀에서 매일같이 7시 반까지 5시 반에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 와서 집에서 또 이게 고득신도시를 한 바퀴 또 뛰고 삼성 반도체를 네. 한 바퀴를 뛰거든요. 그러면 2시간 거리예요. 근데 네. 뛰면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120만 평을 한 바퀴 돌고 이런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네.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누굴까? 내 역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있지도 않은 재능을 가지고 사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회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네. 거기에 쓰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